안녕하세요. 시집소개시집 신원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여성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왜 갑자기 여성 특집이냐고요? 제가 너무 여성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전할 거예요. 여성 특집. 첫 시간인 오늘은 유홍준 시인의 시 중에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유홍준 시인의 시집 저녁의 슬아 중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보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보다 유홍준. 74살 어머니가 자궁을 드러냈다. 수술용 장갑을 낀 젊은 의사가 냉면 그릇 같은 데 담아들고 와서 보여주었다. 마음이 참 지랄 같았다. 스텐 그릇 안에 어머니의 계란 자궁을 본다는 것. 끼니 때가 되어 어머니 뉘어놓고 길 건너 추어탕 집에 가서 한 그릇 밀어 넣었다. 요때기마다 자궁 드러낸 여자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와 등을 붙이면 따뜻하다. 야근에 지쳐 녹아내리는 몸이여. 문득 어디 생리 중인 여자가 있어 울며 그녀와 살 섞고 싶다. 74살의 어머니. 아들인 화자는 제 삶의 기원이자 연원이었던 공간의 폐허를 마주합니다. 무너진 집, 무너진 시초, 영원한 노숙이 시작됩니다. 단단히 자식을, 생명을 끌어안고 살던 나의 집. 그런 어머니의 계란을 깨고 밖으로 나온 화자는 열심히 몸속으로 추어탕을 밀어넣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또한 이 비극적인 삶을 이양문채 꿋꿋이 살게 하는 것도 어머니뿐입니다. 자궁을 드러낸 여자들이 가득한 병실. 돌아온 화자는 등을 붙이고 눕습니다. 몸이 녹아내립니다. 이 평온한 속에서 화자는 한 여성을 애타게 갈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닮은 여자, 거룩하게 한 생명을 품고 있을 어머니의 그 젊음에 간절히 가닿고 싶습니다. 어제는 아이들에게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시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넓힌 그늘, 그 무게에 관한 시인데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닮은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자궁 속이 우리가 마주한 최초의 세계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집 속의 시집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생계를 잇느라고 업로드가 늦은 것이니까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